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오늘은 조금 씁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국내에서도 제조사들이 하나씩 이 RTX 칩셋을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하나씩 출시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이 RTX 탑재 노트북에 대해서 테크스팟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RTX 탑재 노트북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거 발열은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아 노트북에서도 RTX 칩 사망하면 꿀잼이겠는데, 뭐 이런 등등 이야기 말이죠. 근데 꿀잼, 네. 당사자는 어쨌든 테크스팟은 몇몇 노트북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발열 관리 및 설계상의 이유로 탑재되는 RTX 칩셋의 클럭 스피드를 조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RTX 2080의 이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 코어 클럭이 1515MHz입니다. 하지만 노트북에 탑재되는 RTX 2080의 경우 이 맥스큐 버전으로 탑재되는데, 이 코어 클럭을 제조사에서 다운 클럭 시켜서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경우에 따라 최대 50% 이상인 735MHz까지 다운되어서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맥스큐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1380MHz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200MHz 정도는 이미 다운 클럭 되어서 출시되고 있는 거죠. 물론 데스크탑과는 다른 노트북의 특성상 발열 관리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보통 고성능 그래픽의 경우 노트북에 탑재될 때는 데스크탑 버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성능 감소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RTX 그래픽의 노트북 버전의 경우 테크스팟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과는 다른 상당한 성능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덧붙여서 제조사마다 모두 동일한 클럭 다운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사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동일 스펙에 동일 그래픽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GPU 클럭 스피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SI 노트북이랑 ASUS 노트북이랑 비슷한 스펙에 동일한 GPU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적용시킨 클럭 스피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RTX 그래픽을 탑재한 노트북의 리뷰를 제가 좀 참고해봤습니다. MSI에서 나온 RTX 2070을 탑재한 노트북의 경우 베이스 클럭이 1215MHz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일단 제가 직접 리뷰라도 했으면 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TX 2070 데스크탑 모델의 코어 클럭이 1410MHz입니다. 13% 정도 코어 클럭이 다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맥스큐 버전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도 200MHz 정도는 다운되어서 나온 거죠. 만약 맥스큐 버전이라면 조금 더 다운클럭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2080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제조사마다 이게 얼마나 다운시켜서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느 정도 다운클럭 뭐 이렇게 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조사마다 이 편차가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어들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네요. 아마도 앞으로 RTX 탑재 노트북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구매 전 탑재된 GPU의 클럭 스피드 재원을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해당 제품의 리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비자들의 심리라는 게 10원을 쓰더라도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2080 또는 2070인데 내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그래픽 성능이 떨어진다.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좋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